이준석, 윤석열 지지율, 이젠 60대 빼곤 다 포위. 황당. 기사 내용 요약. 무슨 근자감인지 20대는 다 잡은 고기라 생각. 레모드 말고 개썰매라도 바꿔 타야 선대위 해체. 뉴시스 정진형 기자.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.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판세에 대해 60대 빼고는 이제 다 포위당했다라고 개탄했다. 이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혁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황당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. 이는 이 날짜 M브레인 퍼블릭, K-STAT 리서치, 코리아 리서치,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 합동 전국 지표조사 MBS와 전날 발표된 서울신문 의뢰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세대 역포위에 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. 한국갤럽 조사에선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선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9.5%로 한 자릿수까지 추락하기도 했다. MBS 27일 29일 실시, 한국갤럽 27일 28일 실시,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참조.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참 어안이 벙벙하다며 60대, 70대에 10대, 20대, 30대를 더해서 세대 포위론, 세대 결함론을 이끌어왔는데 무슨 근자감,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선대위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은 10대, 20대를 다 잡아놓은 고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.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내가 당대표를 하면서 11월까지 어떤 조사를 봐도 우리가 50% 이상을 20대, 거기서 득표하니 다 잡은 고기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 것 같다며 오늘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이 얼마나 오판했나 보면 60대를 빼고는 이제 다 포위당했다고 탄식했다. 또 우선 매머드가 문제다. 잡아야 한다. 먹기만 많이 먹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서 거듭 선대위 해체론을 제기했다. 이에 진행자가 이수정, 신지혜, 김민전 등의 인사를 정리하라는 거냐고 묻자 이준석 대표는 그 사람들을 모셔놓고 해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라며 그러니까 해체하라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. 그는 매머드는 틀렸다. 이것을 타고 다니면 큰일 난다. 말을 새로 뽑아오든 개썰매를 끌고 오든 딴 것을 타고 다녀야 한다며 뭐든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지 이 매머드를 타고 다니면 선거 끝난다고 단언했다. 당내 일각의 후보 교체론에 대해선 후보를 교체하려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당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해 의결해야 하나 나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고 그렇게 후보를 교체하면 그 선거는 진선거라고 인식했다. 이준석, 저는 선대위 복귀 의사가 없습니다. 제가 식사자리나 면담자리에서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저와 말씀하신 분들이나 배석하신 분들이 그것을 매우 확장적으로 해석해서 언론에 전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. 선대위가 하루빨리 이준석 대책보다 선거 대책에 집중하기를 기대합니다. 이준석.